이번에 전라도 대표로 오셨어요. 읊어버릴게요. 광주 아라크네. 난 카비지. 너 뒤집어 드시니? 오빠 싼다. 속초 암사마귀. 정말 다 유명한 달정기. 언니 그냥 암사마귀 같아. 광명 개미지요. 여기 추운데 지금. 부산의 김부선. 이태원의 엠베사다. 어. 네. 오, 가슴도 탄탄하신데요. 잘 흥분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별의별 사람들 다 모였어요. 전국 5대 악마가 다 모였네요. 제가 거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산 살고 성향은 탑. 아니 근데 언니 왜 이렇게 가방 이번에 작아? 2박 3일인데? 조금만 됐지. 응? 메이크업이랑 다 챙겼어? 응. 더덕이랑? 응. 우리한테 빌리려고 막 세면도구랑 더덕 다 놓고 온 거 아니야? 응. 우리 막 퍼프 돌렸어 그런 거 완전 싫어하는 거 알지? 빈대 극히 없는데? 왜냐면 좋아. 괴롭히고 싶은 매력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자극하고 싶어. 왜 그런 줄 알아? 응? ISFP라 그래. 인프피랑 이프피가 우리랑 잘 맞아서 그래. 진짜 저녁 먹고 오늘 좀 일찍 자야긴 해야겠다. 가서 너는 좀 눈 좀 붙이고 일어나가지고 바베큐 다 구웠을 때 그때 먹어. 너에게는 특별히 내가 혜택을 주겠어. 근데 그걸 왜 네가 내려? 내가 총괄이야 이번에. 인정 못해. 아니 지가 그러면 뭘 싸워가지고 쟁취를 하던가. 어떻게 싸워야 돼? 춤 배틀 할게? 댄스 배틀 하겠고? 또 가비한테 쳐 발리고 싶네. 언니 그때 그렇게 져놓고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오! 왜? 야 그때 나 깜짝 놀랐잖아. 왜? 내 몸이 그렇게 굳어있을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나는 생각보다 잘 춘 것 같았어. 나는 그런 춤 스타일이라 할 줄은 몰랐어. 그런 무빙이 나오지. 무빙이란 말은 솔직히 과분하긴 한데 그런 동작이 나올 줄은 몰랐어. 진짜 너무 굳어가지고. 옛날에 진짜 유행했는데 천설 언니 어디서 이렇게 팡팡 팡팡 노려. 팡팡 바라바라 팡팡팡 더덕 매니저들 성공했다. 거의 이상가서 성공급이야. 저리가 일찍해 보여. 야, 저런 거 보니까 우리가 제일 일찍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 저 사람들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가짜 성공. 뭐 땅콩이나 이런 거 센터 없나요? 우리 술 얼마나 사야 되지, 근데? 프레쉬 20병, 차원차가 20병. 근데 나는 어차피 한 병밖에 못 마시니까. 일사천리를 너무너무 잘 움직여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장바구니로 이용하는 센터까지. 남자 보쌈까지. 자 기호 1번 쩌리 출발. 출발. 자 기호 2번 지하 출발. 자 기호 3번 천설까지 출발. 안녕하세요 미스 기호 2번 쩌리입니다. 그래도 형 덕분에 미랑도 와보고. 어? 나 너 덕분에 그때 어디니 우리 막 목포도 가고 우리 막 했었잖아. 뒤집었어. 나 미랑은 처음 와봐 진짜. 이게 언니의 능력이야. 그렇지. 미량의 이런 산골짜기 별장을 누가 얻겠니. 그래. 거기서는 고생방가 지르고 춤추고 노래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밤만 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다 주무시더라고. 딱 졌네. 그 동네 되게 조용해요. 너무 좋다. 밤 되면 아주 오늘 가서 거기서 국밥을 버리면 되겠구나. 그럼 거기 있는 악기들 다 불러야지. 그거 와봤자 다 우리 보고 도망갈까. 오 재밌겠다. 뒤집어질 거야. 나 오늘 뒤집어질 거야. 눈깔도 뒤집어지고 뒷구정도 뒤집어질 거야. 그치만 너네 엄마 속은 뒤집어질 거야. 우리 엄마 속은 뒤집어진 게 아니라 못 늘어졌다며. 우리 어머니 어쩌다 나 같은 인식을 낳은 수가 좀 이렇게 평생 고통을 받으시니까. 엄마가 신부님 하나 할게 그냥 할걸. 그럼 지금처럼 결혼 것도 없지 않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미아미타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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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듬직하다. 다들 어떻게 저렇게 우락부락해. 완전 역삼각형이다 그렇지. 나도 요즘 운동해가지고 등 근육 좀 생겼어. 선생님 왜 이렇게 더 가냘 펴졌어요. 팝
하트 어디 해외 여행 가요? 뭘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 오셨을까? 집 나왔어. 우리 똘똘 해 먹이려고. 아 싫어해. 너무 오랜만이야 이제. 이 인삼주 내 거야. 장어요? 안 돼 안 돼 위험해. 내가 일부러 그래서 들고 왔지. 앙큼한 여자야.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나. 나만 죽겠다더니. 남아 선호 사상 뒤집어지잖아, 밥두님. 너무 잘 어울려요. 현실파 보고의 색이 아니냐면서. 이런 친구가 맞기나니. 그렇다고 생각 똑바로 해주겠어. 밖에다 탑들이 나와 있네. 역시 바텀의 방은 어디다? 주방이다. 주방이다. 아 자기가 탑이었구나. 안 믿기지. 나도 탑이야. 알지. 저 월라탑. 나 걸손탑. 안 뜨거워? 예상이가 잘하네. 진짜 탑과 기타 다르다면서.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해요. 아 그래요? 너무 암삼하게 드세요. 9회 좀 시작했네. 자, 일단 술 따를까요? 네. 소주파 누구 누구시죠? 거기 다 채웠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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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옆집에서 치와와들이 짖는 줄 알겠다. 제가 왔나? 아유, 진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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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짜리 비싼 거 해드렸어. 메이커 상품! 벌레 가래송. 오늘 일정 브리핑 가실게요. 오늘 일정? 여기서 바베큐하고 들어가서 홍합탕과 마라탕과 소주를 마시다가 점점 수위를 올리는 소맥으로다가 별주를 말아가지고 술게임을 할 거예요. 오늘 3차까지 예정입니다. 여기가 1차예요. 네. 술게임 진행은 쩌리가. 저랑 마이크 테스트 좀 한번 해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로서 아 연주로 우연차 우린 저 우리 유튜브 매니저 팝투님 부산사십니다. 그리고 성향은 바텀이십니다. 다음은 바텀. 우리 여기 미량 별장을 대여해주신 우리 망고님 김뚜기 채널의 굿즈 제작자이자 서브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바텀이십니다. 천설언니 90년생 말띠 누나였어요. 강원도 속초에서 누나, 지금 현재 해녀질과 안을 붙이고 이제 술을 팔고 계시는 천설님 김골돌 유튜브 매니저 1세대이십니다. 백호 경기도 살며 성향은 always transgender AT AT 90년생 양띠 32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린 키가 커가지고 기린이고요. 부산 살고 성향은 탑. 쩌리로서 성향은 믿기지 않지만 탑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났습니다. 다음 투리 부산 살며 고기를 구워준 팔뚝 두껍고 어깨 넓은 일골골이랑 근육 강탑이십니다. 탑만 얘기하면 시끄러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막내 서울에서 온 지아고요. 성향은 바텀입니다. 저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니에요. 32살 김뜰뜰 바텀입니다.
저렇게 날렸겠나? 얘가 보고 옛날 효과 있어요. 부뚜막 올라간 암호양이. 왜? 항상 외로 여우짓을 해? 아 왜? 아 진짜 아니라니까. 야 우리가 견제 좀 해야 될 마음 먹고 온 것 같은데. 아 나 아니 진짜. 오, 일단 시리랑 반응부터 가죠. 오버로드. 시리랑 반응부터 호치게 쓰라 그랬고. 아니 내가 그것도 있어. 박스 타입도 있어. 알겠어. 진짜 보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앞에 있는 자들 세우셨나요? 네. 대충 좀 볼까요? 자 준비 이세리로 갑니다. 마샤 야.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암수가 사이 이렇게 번갈아서 앉았는데 매우 많이 좋습니다. 누나들이 아주 입이 굽이 뭐 암수인과 순수일 때 어떻게 저 양 옆에 꽃을 끼고 눈에서 모습을 즐길 사람이 자, 노래 맞추는 게임을 할 건데 김방석 씨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김방석이 맞췄으면 김방석이 지목한 사람의 양념 따지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실패 없어요. 왜코 촌리 왜 왜코 정답. 오~ 맞췄네. 오~ 누구 먹일 거예요? 좋아요 일단. 일단 한마디씩 해. 나에게 칭찬을. 너무 그렇지. 어떻게 맞추셨어 내 거 언니. 뭐야 기린이. 어 진짜 강탈이다. 잘못 봤어. 이태원에서 봤는데 제일 섹시한 거 같아. 오~ 나도 알아. 한 번씩 빌려줄게. 맞춰. 맞춰. 맞춰 나는 거야. 알지? 여기에서는 여자들이 성소수자야. 어, 천상! 빅뱅 하루. 어, 좋다. 너무 멋있으세요, 천상언니. 어떻게 맞추셨어, 남자 그런데. 어? 너무 맛있어. 너무 파세요. 너무 겁먹었다, 그죠? 됐고. 지하 웃음만. 봉필. 오. 여자 발라드 쪽을 강한 한이마. 한이마. 오 이 오빠가 약간 한이마. 한이마. 홍보 있네. 홍보 마셔. 입을 잘못 누르면 빨리 마셔야 돼. 야 아니 배코 같은 애한테 입 잘못 놀리면 응징당한다. 홍보래. 홍보가 답이 지도래. 자 그래서 키스 금지. 남자한테 안기기 금지. 나한테 와. 신체 공작 금지. 잠깐 여우짓하면 꼬리 자르는 그런 룰도 만들어야겠구나. 아우 씨발 털 날려. 꼬리가 흔들어. 자 최신영화 한번 갈게요. 최신영화. 뭐야 제목이 까불이 뷰 까불고 있어. 기린 멍게도 시투. 정답. 뭘 좋은데 한 명 지목해가지고 먹이. 여자들의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는 사람은 몰라야겠어. 이거 멋있는데? 자부전적이고 멋있는데? 누나 어디 바텀에 보세요? 그럼 그래. 어? 어르장머리 없지? 팬티를 보여라. 정답! 타자! 정답! 쌍스러운 거 있어! 뭐해? 쌍스러운 거 없어. 왜? 바로 창문 들어간다. 후배 바텀 길들이기. 뭐해? 정답! 깃털! 타이타닉! 정답! 깃털! 볼륨이
줄 알았어. 네. 관심사. 홀룸이라고 했어. 홀룸이 열심히 해. 나르네요. 배고. 걔는 영화만 보나 봐. 윙가르디움라디오사. 조기 주택동 파트로는 알로호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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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잘하세요. 방금 내 정답에 누가 끼어든 거야? 이쪽이었던 것 같아. 언니였어? 나 아니야. 이현이야. 언니 마셔요. 이현이야. 시구 시구 돌아간다. 시구 시구 돌아간다. 속초에 왔던 잔잔한 시구 시구 돌아간다. 가장 완벽한 케이크 뭔지 알아? 우리에게 배꼽 기생충. 아! 너무 잘해, 그만둬! 섹시하다, 섹시하다. 잘생겼구나. 아우, 섹시하세요. 예, 고민도 잘해요. 아무 따라 해야 돼. 아, 아무 따라 해야 돼. 먹을게, 그냥. 아, 오~ 오~ 조장. 오케이. 이쪽 팀은요? 여기야. 아니 여기야 하지. 여기야 하지. 자, 왕년의 스걸과 현직 스걸. 엄정화 이효리죠. 누가 이효리일까요? 이효리 잘해요. 자, 둘이 가위바위보 할게요. 성공 후공 정하겠습니다. 안 내면 이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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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데야? 노래 맞추기 게임입니다. 장르 정해. 우리 차례. 용이하게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곡으로 트로트를 뵐게요. 와우. 자, 다섯 팀 중에서 생일을 먼저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또이또이 팀, 불만 팀. 자, 혼주 한 명 타주세요. 자, 제가 탈게요. 네. 제가 타요. 우리 안 먹어. 알았어. 어차피 우리 안 먹어. 왜? 무슨 소맥 색깔 이러니? 언니, 어차피 우리 안 먹어. 왜 걸릴 거라 생각해? 어. 듣기만 해, 그래. 똘똘! 자극적인 먹포의 완화를 차. 정답. 너무 잘한다. 나야. 이게 가위바위보가 중요한 거죠. 성공하면 장르를 정할 수 있어요. 자, 이때요. 트로트 갈게요. 트로트 갈까요? 그냥 너한테 다 맡길게. 그럼 소름 돋아. 문만! 문만이 다 했어요. 장르 어바나. 와. 이렇게 장르 정해주세요. 끼고 가겠습니다. 끼고. 여기 여기야. 맛 잘 들어라. 똘똘. FS 노예비오. 대박이야. FS 핫썸머. 자, 지금 기세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김전주 조장님께서 이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그대로 가자. 오케이. 일본 할까요? 애들, 애프터 스쿨 첫사랑. 빙고. 아, 와, 이제. 막판입니다 지금. 어? 이거 김건모 노래. 자, 이건 여성 팔사람이 되라고 제가 좀 옛날 노래를 했습니다. 김건모 혼자만의 사랑. 팝투 빙고! 야, 안 취했어, 안 취했어. 흘렸어, 흘렸어, 흘렸어. 왜? 웃어서 뭐 했어? 아니, 야, 지금 채식이 들어갔어. 아니, 존나 시원해. 술게. 와. 이제 즐겼으면 좋겠다. 근데 엉덩이 왜 더럽대? 그니까. 어, 뭐야? 한낮에 그 희승이 그 라디오 같은 그런 느낌도. 이런 목소리는 개 김영수 한 명 이런 목소리.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키스해서 안 했어. 갈게 집에.